특히 김장철의 고생이 가장 컸다는데 손수레에 배추를 싣고 우물이 있는 10분 거리의 언덕을 몇 번씩이나 오르내리던 어머니. 아우, 빛깔 보세요. 가족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고생을 견디던 어머니를 보며 딸의 마음은 애끓었답니다. 그랬겠네. 김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00포기, 300포기 그렇게 할 때 제가 스스로 이제 엄마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 엄마 혼자는 못 할 것 같아서 학교를 안 가고 엄마를 도와줬어요. 그때는 옷도 이런 옷이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추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겨울에 제게 되게 아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를 돕던 중 홍역이 걸린 딸. 아이고. 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서 지극정성 돌봤답니다. 그때 아픈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바로 닭백숙인데 달기 귀했던 시절 아픈 딸을 위해서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닭 한 마리를 딸한테 푹 삶아줬다는데요. 그때 받은 사랑이 가슴에 진하게 남았답니다. 일도 안 하시고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신음소리 하면 일어나셔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거든요. 그 꺼친 손, 그 땀 냄새는 엄마지만 저한테는 지금도 그 따뜻함이 느껴져요. 매일 4시간만 자면서 온종일 반일을 하다 보니 쉴 틈조차 없었던 어머니. 그래서 손이 거칠고 투박해졌답니다. 딸은 어머니의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는데 그 옛날 아픈 딸을 위해서 닭백숙을 끓이던 어머니 같이 오늘은 딸이 애달픈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봅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음식을 준비하던 딸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머니 생각이 복받칠 때마다 찾는 곳이랍니다. 반듯이 보이는 저기가 우리 엄마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 엄마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